모두들 털하입니다. 중요한 질문이에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질문이고 단연코 말하건대 가장 빨리 속도가 느는 게 콘티입니다. 아 물론 사람마다 다르지만 너무도 단언했네. 확실히 속도가 빨라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작업 속도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 했죠? 재능인가요? 아닙니다. 숙련도인가요? 아니에요. 작업 속도를 결정하는 건 마감입니다. 즉 연재에 들어가게 되면 연재 때문에 역산에서 어떻게든 꾸역꾸역 늘 수밖에 없고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야? 뭔가를 포기한다는 얘기입니다. 뭘 포기할까? 잘 짜겠다는 마음을 포기하게 된다고 보통은. 근데 어떤 작가는 장인정신이 있어가지고 잘 짜겠다는 마음 말고 뭘 포기하나? 마감을 포기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 호로 깎이고 욕 먹겠죠. 그 선택입니다. 그 직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더 중시하고 있냐에 따라서 어떤 작가는 마감을 사수하기 위해서 잘하겠다는 마음을 일부 포기해. 어떤 작가는 잠을 포기해서 허리가 나가. 근데 제가 단언하건대 절대 건강은 포기하시면 안 되고요. 마감이라는 경험을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빨라져. 특히 콘티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연출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연출은 하다 보면 정해진 상황에서 자동적으로 써오게 되는 여러 가지 무게들이 생겨요. 내가 잘하고 싶어서 더 고민을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고민을 좀 안 하고 바로바로 쓸 수 있는 블락들도 생겨요. 전체 80컷이라고 치면 80컷 중에서 나중에 가면 한 4, 50컷, 50컷 정도는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는 몇 가지 이 몸에 붙은 포메이션들이 생기게 되거든? 당연히 처음에 안 나오죠. 반복해서 짜는 콘티 무조건 빨라질 수밖에 없고 더 잘 짤래, 더 잘 짤래라는 마음을 포기 안 할수록 느리게 속도가 올라갈 뿐이지 분명하게 속도가 올라갑니다. 왜? 누군가 등장해. 대화가 진행돼. 정보를 줘. 반전이 밝혀져. 긴박감을 줘. 쾌감을 줘. 고구마를 줘. 이렇게 몇 가지 상황들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이야기라는 것은. 그럴 때마다 연출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프리셋들이 생겨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더 잘하고 싶은 화가 있고 그렇지 못한 화가 있어서 약간 편차가 있지만 분명한 건 콘티는 속도가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세이브를 많이 만들어 놓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연재되기 전에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한 것도 있고 근데 콘티를 짤 때마다 어렵다는 건 아직 충분히 덜 짜본 거야. 콘티를 짤 때마다 오래 걸린다는 얘기는요. 하나는요. 충분히 덜 짰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마감이 걸리면 어디부터 포기하게 될지를 고민하고 그 결과 빨리 짜게 됩니다. 생각을 해봐. 지금 수많은 웹툰 작가분들이 주간 마감을 하고 있어요. 물론 어시분도 쓰시고 그런 게 다 있지만 그분들은 무슨 갑자기 용가리 통뼈여가지고 그렇게 콘티를 막 빨리 짭니까? 아니에요. 일주일에 80컷, 100컷 콘티를 짜는 이유는 그분들도 다 겪은 거야. 그분들이 갑자기 뭐 인간계가 아닌 신계의 주민이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힘들 때마다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분명히 나랑 똑같은 현생 인류 지구인들이 수백 수천 명이 연재를 하고 있어. 그럼 저 사람들이 뭔가 엘리시움 주민이 아닌 이상 나도 안 될 이유는 없는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두 명만 할 수 있다면 그건 그 한두 명이 잘하는 거지. 근데 수백 명 수천 명이 잘하고 있잖아. 그럼 그건 뭐냐면 분명히 나도 어떻게든 저걸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과학이야. 이건 통계야. 만약 우리나라 웹툰 작가가 10명이야 국가연금술사 같이 국가 웹툰 작가 딱 해가지고 뭐 불꽃의 웹툰 작가 전격의 웹툰 작가 해가지고 전국에 10명 있어. 국가에서 막 세금 주고 공무원처럼 일을 해. 그건 뭐야? 그 10명이 되게 잘하다는 얘기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하나의 업계가 나와서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업계에 수만 명이지 지금. 수만 명이 업계에 있어. 그 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이 무슨 특출난 종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분명히 저렇게 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건 통계이고 과학이야. 어떻게 가느냐의 문제인 거지. 근데 지금은 안 해봤기 때문에 불안한 거거든요. 불안하면 막연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내가 그러니까 깔끔하게 말씀드릴게요. 마감이 생기면 내가 원하는 완성도 퀄리티까지 약간 못 가게 되는 대신에 작업은 빨라져요. 근데 그걸 반복하면 마감을 지키면서도 평균 퀄리티는 올라가 또. 그런 식으로 오래 가는 사람들은 잘하는 거야. 진리의 문이 아닌 마감의 문을 향해서 우리 모두 가는 거죠. 오, 똑같아요. 등가 교환 아닙니까? 여러분 등가 교환이에요. 마감을 위해서 뭘 포기하는 거에 이게 다를 뿐이야. 누군 잠을 포기하고 누군 허리 디스크를 포기하는 것 뿐이야. 다 등가 교환입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빨리 늘고 싶다. 빨리 늘고 싶다면 제가 연습한 방법은 참고하셔도 좋아요. 저는 콘티를 짤 때 좀 빨리 늘고 싶어가지고 이 상황별로 만들어 놨거든요. 상황별로 도입부, 마지막에 끊는 장면, 긴장감, 그다음에 뭐 대화 씬 이렇게 몇 가지 반복해서 매화 나오는 종류를 좀 정리하고 그럴 때마다 어떤 식으로 연출이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컷을 분할한지를 봤어. 내가 세이브한 걸 쭉 봤더니 습관처럼 쓰는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게 있더라고요. 습관처럼 쓰는 것들은 정리를 해놓고 가끔 중요한 컷에서는 좀 다르게 해볼까 싶기도 하지만 보통은 그대로 썼어요. 그러면 그걸 반복하다 보면 유형별로 마치 우리가 단어 수거 외우듯이 하게 돼요. 콘티를 짤 때 여러분
단어 수거를 외울 때도 100% 창의적으로 문장을 만들진 않거든요. 자주 사용하던 입버릇이 있어요, 여러분. 외국어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특정한 상황이 되면 반사적으로 나오는 입버릇처럼 나오는 문장들이 있어요. 말버릇처럼 나오는 문장들이 있고 그 사이에 생각하면서 말을 하게 되거든. 콘텐츠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반사적으로 나오게 되는 컷 연출 같은 것들이 점점 늘어요. 처음에는 한두 개밖에 없는데 나중에 하면 점점 늘어. 도입부 나오면 당연히 이거지. 근데 오늘은 약간 다르게 시작하고 싶다. 그럴 때가 있긴 하지만 보통은 디폴트로 단어 수거가 생겨요. 수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외국어 만약 잘하시는 분들은요, 외국어 공부를 체계적으로 하신 분들은 외국어 공부하는 과정하고 콘티 연출 공부하는 과정이 거의 1:1 대응처럼 똑같아요. 거의 똑같아요. 특정한 수거를 외우는 것처럼 특정 상황의 컷 배열, 컷 연출, 앵글 구도 같은 것들을 통으로 이해해서 갖다 쓰게 되거든? 그런 식으로 조금씩 빨라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정답은 아니에요. 지금 속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속도는 원래 빨랐고 잘 짜고 싶은 분들이 질문하면 또 다르게 답을 합니다. 지금 채팅창에서는 하루다님께서 콘티 연출에 대한 자신의 방법을 또 노하우를 공유해주고 계십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전 출판 시절에는요, 어떤 사람들은 쫌생이처럼, 뭐 누군지 말 안 할게, 쫌생이처럼 자기 노하우가 새어나갈까봐 전전긍긍하는 사람들도 있었거든? 근데 웹툰은 내가 한 가지 노하우를 내놓으면 몇십 개를 얻어갈 수 있는 공유와 연대라는 게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루나님처럼 자신의 콘티 컷 방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나도 뭐 그런 식으로 지금 오픈하는 거고. 뭐 내가 데뷔 준비할 때 카툰 부머라는 곳에 스텝이었는데 거기는 자기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내가 나와서 내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하나 까, 그러면 나는 거기 나온 다른 사람들 걸 다 가져가잖아. 내 노하우 하나 공유하고 20개를 가져가는 거지. 그게 반복되고 반복돼서 웹툰 작가 지망생분들이 동시에 같이 이렇게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거 남이 훔쳐갈 수 있었던 건 애초에 내 게 아니었다라는 중요한 원칙으로 쭉 왔던 것 같은데, 여기 와주신 많은 분들도 그런 생각으로 자기 노하우를 공유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